오늘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국 강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기념식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노수문 강복회 대구시 지부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신 보훈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상수 시의회 의장님, 강은희 시 교육감님, 김용판 국회의원님, 장정교 대구 보훈지청장님 비롯한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병하 애국지사님을 비롯한 독립 보훈 관련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일제의 국권 침탈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거하여 모진 옷걸을 치르시는 등 공적이 인정되어 늦게나마 정부 소훈을 주서받으신 허용 지사님,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는 호국 보훈 대상에서 독립부분 수상을 받으시는 장병하 애국지사님, 호국부분의 변영도 선생님, 단체부분의 디지비 금능지지에도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1회 호국보훈대상 수상자 우리 장병하 지사님을 비롯한 두 분과 단체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05년 오늘 대한제국은 무력을 앞세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을사늑약을 체결해야만 했고 국권을 빼앗기고 민족의 생존권과 정신을 짓밟히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열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일제의 폭압에 끝까지 항거하여 끝내 강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장병하 애국지사님을 비롯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국지사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국선열님들의 영정 앞에 250만 시민과 함께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국내 유일의 독립 유공자 선열 묘역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이 말해주듯이 구한말 의병활동의 본거지였고 달성공원에서 대한강국회가 결성되었으며 주권수호를 외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입니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난극복에 앞장서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자랑스러운 호국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을 쌓은 2.28 민주운동의 저력을 가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구 정신을 후세들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순고한 정신의 선양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 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보훈 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께 금년에도 특별 위문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구 호국 보훈대상을 제정하여 오늘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국가 유공자 유족 및 보훈문화 창단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으면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대구의 애국정신과 위대한 시민정신에 힘입어 방역은 물론 완전한 일상회복과 확실한 경제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조국 강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